Hey bro. Oh, yes. 안녕. 아살람알라이콤. 안녕하세요. 오늘 단식했어? 아, 당연하죠. 며칠째지? 4일째.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자발 단식이죠. 자발 단식. 그래가지고 또 라마단은 다 끝났지만, 그죠? 이제 이걸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순나.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뭐 하네? 오늘 할 거 뭐냐면은 뭐 밥 먹으러 가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 배고파. 라마단은 이제 무조건 한 달이 의무잖아. 그 뒤에 또 자발 단식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또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 이제 아슈라랑 아라파 그리고 샤왈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샤왈 이제. 그래서 6일 동안 하는 거고, 이게 1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럼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완전 개이득인데? 그렇지, 당연히 해야지.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6일 안 하는 사람 바보 있나요? 아 근데 어때? 왜냐면은 라마단 때는 다 같이 이제 당연 의무니까 했는데, 이번은 좀 어떤 것 같아? 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라마단 때도 어차피 집에서 무슬림이 나 혼자니까. 근데 좀 기분은 더 좋은 느낌? 봉사활동도 누가 시켜서 하면 그냥 대충 하고 싶잖아. 그치 그치. 너는 단식을 하면 뭐가 좋은 것 같아? 사람이 아무리 좀 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하면은 사람이 약해지잖아. 아 그치 그치. 자만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단식을 하다 보면은 겸손해지는구나. 겸손해지는 알라 앞에서 이제 좀 배고픔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잖아. 그치, 공평하게. 그치, 그치.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고픈 건 똑같이 느끼니까. 그치. 일단은 난 단식을 하면은 믿음이 강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 단식을 하면서 내가 감사함을 느끼잖아.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은 나는 알라가 있는 것 같아. 감사함이 끝에 항상. 그 주체의 끝에. 나도 라마단 하기 전에는 이제 내가 이만이 있는 건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딱 라마단 끝나고 와서 스스로 참 자랑스러워졌어. 나 무슬림이구나. 나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라마단 딱 끝나고 뭔가 좀 뿌듯한 거 있잖아. 이제 나 이제 무슬림이구나. 나도 무슬림이라고 얘기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와우. 너 여기서 사진 찍어도 이쁘겠다. 나중에 갈 때 여기서 사진 찍자. 가자. Let's go. Let's get it. 여기 2인 코치 하나만 주세요. 2인 코치 한번 볼까요? 좀 잘생겨 보이는데? 살 좀 빠졌나? 오, 프레이어 룸 있어, 진짜로. 신기해. 이렇게 숨어 있네, 근데. 이게 뭐야? 네. 근데 그렇게 막 깔끔하진 않다. 결정적으로 우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 근데 여기 애초에 무슬림들 오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그냥 술 팔잖아. 테라 다 술이야. 아까도 보니까 여기 소주 있고 한라산 진로. 근데 고기만 할랄이고 완전 추천하기엔 조금 그렇다. 이거 올리는 건가 봐. 안 고치를. 나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대박.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기는 거야. 신기하네. 오른손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알함두릴라. 총평을 하자면 일단 무슬림 분들한테 막 적극 추천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할랄 식당에 술 뭐 파는데 많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술집이라.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딱 술 먹기 좋은 데인데 보여줬지만은 기도실도 좀. 네, 그럼 어쨌든 오늘 단식 또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알함두릴라. 마하살람. 감사합니다. 안녕. 짜잔! 안녕. 와. 드디어.